질문과 토론의 과학, 게임 이론의 예, 짝짓기 알고리즘. 조금 오래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과거 엑스맨, 천생연분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 남녀 짝짓기를 할 때 사용했던 방식을 기억하시나요? 예를 들어 여자 한 명이 앞에 서고 그녀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꽃을 들고 다가가면 여자가 마음에 드는 남자의 꽃을 선택하는 등의 방식 말입니다. 이 방식을 고안한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면 아마 무척 놀라실 테죠. 아니 이게 뭐가 대수로운 일이라고 노벨상까지 주냐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1962년 수학자인 로이드 셰플리 교수가 동료 수학자 데이비드 게일과 함께 대학 입학과 결혼의 안정성이란 독특한 제목의 논문에서 발표한 게일 셰플리 알고리즘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해 선호를 가진 두 집단 간의 안정적 매칭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 안정적 매칭이란 두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빠짐없이 모두 매칭에 성공하고 그 결과에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남녀 간의 짝짓기뿐 아니라 학생과 학교, 장기 기증자와 환자 등을 잘 이어줄 수 있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하버드대학교 교수 엘빈 로스는 병원과 레지던트 간의 매칭이나 뉴욕 공립학교 배정 문제 등에 이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발전시켰습니다. 2012년 로이드 셰플리와 엘빈 로스는 이러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안타깝게도 데이비드 게일은 2008년 87세의 나이로 작고해서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게임 이론이라는 걸 들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실례를 갖다 들어서 어떤 식으로 게임 이론을 우리 가까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지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단에서 그 처음 시작할 때 나와 있던 게일 셰플리 프로그램을 갖다가 실제로 구현을 해서 게임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돌아가셔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는데요. 게일 셰플리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강연에서도 들으셨다시피 두 집단 사이의 선호도에 따라서 짝을 연결해 주는 알고리즘입니다. 목표는 더 이상 내가 저 사람이 더 좋아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미리 만들어준 짝 말고 새로운 짝과 짝매짐을 하는 불완전성 을 갖다가 없애는 방식으로 짝짓기를 해주는 거가 목표입니다. 자, 저희 그 강연자가 1부에서 강연을 해주셨던 다섯 분이 A, B, C, D, E로 상단에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고기원 선생님서부터 시작해서 황준목 선생님까지 A, B, C, D, E 다섯 분의 순수 수학자와 그 다음에 왼쪽 세로로는 오늘 한승구 교수님을 비롯하여 응용하시는 다섯 분이 1, 2, 3, 4, 5 다섯 응용 연구자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융합 연구를 갖다가 장려한다는 입장에서 지단에서 약간 강제적으로 다섯 분들의 선도들을 조사해서 가상으로 고계원 선생님의 경우에는 밑에 있는 응용 연구자 다섯 분을 갖다가 1번서부터 5번까지의 제가 선호도를 예,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뭐 4번, 3번, 2번, 1번, 5번 이렇게 선호를 주셨고요. 한승구 선생님께서는 ABCD 중에서 D를 제일 선호로 하시고 CBAE와 같이 선호를 하셨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데 저희 응용하는 사람들이 순수한 분들한테 배우러 가야 되니까 그런 자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한승구 선생님, 아, 1번입니다. 1번 한승구 선생님이 출발하셔서 제일 순위 아무도 안 계시니까요. 뚜벅뚜벅뚜벅 걸어가셔서 예 D번 같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뭐 아무 문제가 없이 계속 진행해서 저는 제1순위 저희의 늘 로망이었던 예, 고기원 선생님의 자리에 가서 1착 안착을 했습니다. 예, 다섯 분이 갈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게 가장 좋은 선호일까요?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차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다음 상황을 가보면 예, 왜냐하면 두 번 5번 연구자하고 그 다음에 1번 연구자 둘 다 장원철 선생님 조금 전에 갔었는데 장원철 선생님을 갖다가 D번을 선호했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럼 장원철 선생님께서 이제 선택을 하십니다. 나는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 예, 당연히 5번이 제 1순위였기 때문에
아쉽지만 한승걸 선생님께서 한 발 물러나셔서 두 번째 선호이신 C번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또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순위에 밀린 분들은 자리를 옮기셔서 충돌이 없을 때까지 이 행동을 반복합니다. 돌려보면 시간상 예 두 세로 줄에 있으면 우선순위가 떨어진 분들은 자리로 가셔서 이제 다음 순위에 있는 분의 자리를 가서 여전히 충돌이 있으면 예 순위가 떨어지는 분들은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예 이제 짝짓기에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게리 셰플리 알고리즘은 각각 A그룹과 B그룹이 자신의 선호를 분명하게 밝히기만 한다면 항상 더 이상의 더 좋은 짝들을 만들 수 없는 안정적인 해를 갖다 찾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 한승구 선생님은 메뉴에 있는 한승구 선생님은 세 번째 기아사 선생님과 짝을 이루셨고요. 저는 예, 새로 세 번째 강의를 맡았었는데 짝짓기가 제1순위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예, 선택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게임 이론을 갖다가 실제로 구현해본 한 가지 예인데요. 이와 같이 게임 이론에 입각한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걸 현실에 적용함으로써 충분히 우리가 현실적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다는 답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뭐 게임 이론의 예를 갖다가 한 가지 살펴봤지만 이러 같은 이 게리 셰플리 알고리즘 뭐 다른 데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걸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떤 적용이 가능할까요? 예, 이제 경제학에서 이거는 매칭이라는 예, 몇 년 전에 노벨상을 탄 분야에 대한 이론이고요. 조금 더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여성, 제일 좋아하는 직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왜? 거기는 뽑는 인원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매칭의 아이디어는 내가 가장 좋은 직장이나 가장 원하는 남성, 여성과 할 수는 없지만 다만 피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요. 대학에 와서 반수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학생이 어렵게 연세대학교 들어온 학생 중에도 아, 난 연세대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 가고 싶어라고 해서 중간에 1학년 때 휴학을 하고 다른 학교 시험을 보거나 직장 들어가기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는데요. 직장 들어갔다가 그렇게 어려운 직장에 몇십 대 일을 뚫고 들어가서 1, 2년 만에 다 그만두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A라는 직장에 갔는데 사실은 B가 더 좋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나보다 못한 학생이 B 직장을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B를 갈 수 있었네. B에 문의해보니까 너 왜 안 왔니? 너 왔으면 우리가 뽑았을 텐데. 이렇게 되면 이 학생이 A라는 직장을 포기하게 되는데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원래 그 학생이 제대로 된 매칭을 했다면 처음부터 B로 가서 이렇게 시간의 낭비, 남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 하나를 자기가 차지했다가 또 해갖고 남의 인생까지 바꾸는 일이 안 생기겠죠. 지금 시연한 것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가장 원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주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좋은 선택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납득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매칭이라고 보시면 너무 길었나요? 예. 아니요, 아니요. 예. 좋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병원하고 의사 선생님, 직장하고 새로 취직하는 사람 이런 것들에 많이 사용이 되고 학교와 거기 지원하는 학생 이런 거에서 매칭 기법이 사용돼서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201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론이고 예.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이 접목할 수 있는 예. 이론이죠. 지금까지 카오스 질문과 토론의 과학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